예,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오늘 저희가 마련한 현장 업무 보고 자리에 와주신 분들께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르코 예술기록원 현장 업무 보고 사회를 맡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학산본부장 장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현장 업무 보고는 2023년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모든 업무 계획을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여 투명하게 정보가 공유되고 의견이 반영되어 향후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바람직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은 그 13번째 자리로 저희 예술학산본부 소속 아르코 예술기록원 현황과 기능 강화 방향과 관련 현장 업무 보고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럼 오늘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르코 예술 기록원과 관련한 현장 업무 보고는 잠시 후 저희 정병국 위원장의 인사 말씀 이후 예술 기록원장인 이한신 원장이 예술 기록원의 운영 현황과 기능 강화 방향에 대해 설명 및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참여하신 패널로 참여하신 분들의 각 10분 내외의 이내 의견을 먼저 청취한 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과 자유 토론의 형식을 빌어 질문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등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의견이나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취합해서 제게 전달해주면 관련된 의견이나 질문 등을 현장과 공유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업무 보고에서 나온 질의응답과 의견에 대해서는 간단한 팩트 확인 등을 제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즉각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추후 일괄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에 대해 예술 기록원뿐만 아니라 타 부서와의 협의나 해결 가능성에 대해 보다 내부의 깊은 논의를 거친 후 답변을 드리는 게더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마련한 방법이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신 의견에 대한 답변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질문 주신 분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개별적인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8대 위원장이신 정병국 위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8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중에서 참석하신 분이 계신데요. 장미진 위원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병국 위원장의 인사 말씀으로 현장 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함께 해주신 우리 패널 선생님들 감사하고요. 또 현장까지 나와주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련이 된 것은 그동안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각종 사업 설명회 때그 관계되시는 분들을 자리에 모시고 설명회도 했고, 또 때로는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그 어떻게 집행을 하고 향후 익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저희들이 기획을 할지 하는 것을 확정 짓기 이전에 우리 정책 고객인 우리 문화예술인들과 직접 자리를 함께해서 얘기를 들은 적은 처음일 겁니다. 앞으로 모든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의 행정은 정책 고객을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올해가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시작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50년이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3년들을 한번 되돌아 봅시다. 여러분들 1973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될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만 불, 그 몇천 불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지금 우리는 3만 5천 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선진국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50년 전인 1973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300불 때였습니다. 지금 현재의 아프리카의 어려운 나라들 수준이었던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300불대라고 하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가장 그 자체를 걱정을 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어렵던 시대에 문화예술을 진흥하겠다라고 문화예술진흥원을 만들고 진흥기금을 만들어갔던 선배님들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러한 덕분에 아마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것이 씨앗이 되고 밑거름이 돼가지고 문화강국 소리를 듣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50주년을 맞이해서 향후 50년의 역사를 어떻게 써갈 건가 하는 부분들도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라고는 했지만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늘상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 정책 고객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전개를 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들을 직접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매년 새로운 해에 사업계획을 짜기 이전에 대국민 업무 보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그러한 그 사업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소통이 원활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데 제가 늘상 제 전화번호는 오픈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전화하기가 어렵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예술가의 집을 공간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그 공간 재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들어지면 예술나무 라운지가 2층으로 올라가고 과거에 예술나무 라운지가 있던 자리는 청년들의 워크숍 장소가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술인들이 젊은 청년들과 모든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어울려질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서 그 정해져 있는 날에 오시면 언제든지 그 라운지에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소통하는 이러한 한국문화예술정책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이것을 올 사업은 이미 작년에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적극적으로 그 가능하면 다 그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병구 위원장 인사 말씀이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한신 예술기록원장의 예술기록원의 업무계획에 대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르코 예술기록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한신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아르코 예술기록원의 운영 현황과 기능 강화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기능 진단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운영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능 진단이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 그리고 어떤 것을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가를 좀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보자. 물론 2년 전, 3년 전에 외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진단도 해보고 또 중장기 계획도 세우고 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론회 또 현장 업무 보고회를 기회로 우리 내부에서도 진단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좀 급하지만 3월 달에 내부 진단을 했었고요.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운영 현황과 기능 강화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르코 예술기록원의 기능 진단입니다. 보통
아카이브를 평가하는 지표를 활용해서 저희가 내부 기능 진단을 했었고요. 그 지표는 전략 범주부터 활용 범주까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보편적인 지표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적 지표들은 한 다섯 개 정도 핵심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핵심 요소들은 아마도 모든 아카이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자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진단을 해보니까 그 옆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 적색으로 표기된 부분들,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취약하다라고 우리 직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은 시스템에 대한 구축, 그리고 전거 데이터나 메타 데이터나 또 정보 시스템, 그래서 시스템 측면들이 좀 더 보완이 될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는 공간의 문제, 그리고 점점 중요해지는 디지털 자원을 관리하는 정보 자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아직 미흡한 것 같다. 이제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7점 척도로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점수가 좀 낮게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과를 정리를 해보니까 좀 점검해야 될 영역도 있고 시급히 개선해야 될 영역도 있고 그리고 확대해야 될 영역도 이렇게 좀 도출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바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등록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등록과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 그리고 옆에 화살표가 보이는 것은 그게 잘 돼야만 서비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과관계를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러한 진단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파악한 앞으로의 계획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운영 현황인데요. 아르코예술기록원은 1979년도에 어떻게 보면 당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작은 도서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서관 기능이 좀 더 내부용이 아니라 외부까지 확장되는, 그래서 도서관으로 발전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명칭이 몇 번 바뀌었지만 자료관, 정보관 뭐 이런 표현들을 좀 썼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국립예술자료원으로 법인이 분리 독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예술 전문 아카이브로 발전하자라고 하는 방향성 그리고 임무를 부여받고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인데 2014년도에 다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발전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움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능이 위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안에서 당시 국립예술자료원이 기획했던 방향성, 비전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살려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국립으로서의 위상과 또 발전을 충분히 저희가 이루어내고 있는가,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독립된 기관이든 아니면 문화예술위원회 속한 하나의 조직이든 그러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좀 더 강력한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비전과 사명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예술 분야의 종합 아카이브를 지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와 공간은 예술의 전당에 본원이 있고, 그리고 분원이 예술가의 집 2층에 있었는데 좀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도록 공사가 끝나는 대로 4월부터는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이 자리의 좀 안쪽 방에 분원을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분원은 아날로그 자료들은 갖다 놓을 수 없지만 디지털 자료들은 다 열람이 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물론 지역에 활동하고 계시는 연구자분들 그리고 예술가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서울의 대표적인 예술 밀집지인 대학로 그리고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 두 개 공간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계시는 많은 예술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디지털 쪽으로 더 많은 자료들을 서비스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 자료와 서비스 쪽은 저희가 수집 기록물은 약 147개 컬렉션, 그리고 공연 영상을 촬영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저희는 이제 공연 영상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2184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구슬 체록은 저희가 327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구슬 체록을 개수로 표현하지 않고 컬렉션으로 표현한 것은 저희가 구슬 체록을 하는 과정에서 구슬 체록을 응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자료를 많이 기증을 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슬 체록의 결과와 기증 자료가 결합된 형태로 컬렉션을 구축하고 있어서 구슬 체록만 하더라도 327개의 컬렉션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 옆에 저희가 도서관 기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0년도에 국립예술자료원으로 분리독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아카이브로 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성 때문에 도서관 부분은, 도서관 측면은 그쪽은 상대적으로 아카이브 기능보다 많이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현장 예술인들께서 창작하는 과정에서 이 도서관 기능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도서관 기능을 앞으로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가되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도서관 영역도 아카이브와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전략을 세우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브와 연결성을 갖는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가장 당연하고 강력한 방식은 한국 근현대 예술사 그리고 예술사 그리고 비평 이론과 직결되는 그러한 연구 성과들을 도서관 기능이 수집하고 서비스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도서관 영역까지도 아카이브와 통합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인터페이스가 세 개가 있는데요. 대표 페이지 하나, 그 다음에 목록 페이지가 하나, 목록 검색 페이지가 하나, 그리고 원문 디지털 서비스 페이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 개로 분산이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대표 페이지는 인트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난다면 목록 쪽과 원문 쪽 디지털 서비스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통합해 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앞에서 현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이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부분 부분 말씀드린 저희가 지금 해결해야 될 시급한 현안들이 지금 보시는 페이지에 있는 적색으로 표기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합 아카이브를 지향하고 있는 현재의 기능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유관 아카이브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종합 아카이브로서의 정체성이 계속 유효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공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예술의 전당의 공간을 임차해서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공간 확장성과 임차료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점점 목록 검색과 원문 디지털 서비스가 중요해지는, 그 정보 전산 기술을 활용한 인터페이스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한 부분들을 대응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서비스를 더 확장할 것이고 특히 도서관 기능과 아카이브는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 뭐 이런 이슈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슈들 중에 첫 번째는 정체성인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과 다시 반복되는 뭐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미 그 앞에서 말씀드린 질문과 답변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현재로서는 종합 아카이브를 지향하되 유관 아카이브들과 역할 분담이나 변별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저희 내부적인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창작과 향유의 어떤 기반을 조성해서 서비스한다는 그러한 미션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연구 단계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연구자 또 연구자분들에 대한 서비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두 가지 정도의 대안을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방향에 따라서 현재 아르코 예술기록원은 문학서부터 공연예술까지 컬렉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들을 좀 표시를 했는데요. 다음 장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유관기관들은 너무 설명을 하려면은 많은 내용이어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뭐 특징적으로 봐주실 부분은 하나의 예술 장르에서 종합 아카이브를 지향하는 아카이브도 있고 그 장르 안에서 한 분의 예술가 아니면 특정 시대 아니면 하나의 특정한 경향을 다루는 아카이브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아카이브들도 많이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이 조사에서 많이 좀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르코 예술기록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집 정책이랄까요? 그 방향성은 지금 표에 있는 내용과 같은데요. 문학 분야는 2010년도에 국립예술자료원이 설립되면서 문학 분야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책 결정이 있었고 그러한 방향성을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표처럼 그 빨간색 선이 컬렉션의 양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 문학 분야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서 매우 그 컬렉션의 수량이 작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전국의 문학관들이 개별 우리 작가님들의 컬렉션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곧 이제 정식 개원을 하게 될 국립문학관에서 아카이브 기능을 수행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문학 분야는 충분히 아카이빙 역할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르코예술기록원이 시각예술 분야와 공연예술 분야에 중점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고 왼쪽에 잠깐 보시면 공연예술 일반 분야도 특정 장르에 들어가지 어려운 공연예술 분야는 공연예술 종합이라고 하는 분야로 별도 컬렉션을 가지고 있고 구슬체록 같은 경우에는 문학 분야 그리고 대중예술 분야도 일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각 장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장르별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각예술 분야는 수집 방향을 시각문화사라고 하는 것과 미술제도, 정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 미술제도와 정책 측면은 비교적 어느 정도는 컬렉션을 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각문화사라고 하는 부분은 워낙 시각문화사가 의미하는 또 포괄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컬렉션이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더 강력하게 정말 시각문화사에 걸맞는 컬렉션을 형성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넓게 보면 시각문화사 안에는 영상서부터 디자인까지 다 포괄하는 범위가 되기 때문에 이미 영상자료원이라든가 많은 아카이브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좁혀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예술 분야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컬렉션을 좀 더 구축한다든가 결락자료를 좀 보완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악 분야인데요. 음악 분야에서는 시각예술 분야처럼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음악 분야의 종합 아카이브를 지향을 했었고요. 그러나 좀 특징적인 요소가 있다면 창작 음악에 대한 아카이브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2014년도에 아르코 창작 음악제가 창설이 되고 그러한 시기에 맞춰서 정부에서도 창작, 작곡가 그리고 창작 음악 이분들의 아카이브를 중요하게 그렇게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아창제를 창설하는 등 이러한 이제 어떤 정책 방향에 맞춰서 그 기록원 쪽에서도 창작음악 아카이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창작 음악 쪽, 또 창작 작곡가 분들의 DB, 그 다음에 아카이브가 그래도 나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특징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극 분야입니다. 연극 분야는 연출가 선생님, 극작가 선생님들, 그리고 극단, 또 공연 정보까지 종합적인 아카이브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좀 특징적이라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이 강력한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창작산실이라든가, 또 아창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저희 아르코 예술극장,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공연에 올려진 많은 그 성과물들이 저희 기록원에 수집이 되고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좀 특징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무용 분야인데요. 무용 분야 역시 연극 분야처럼 종합 아카이브를 지향을 해왔었고요. 그런데 무용 분야는 연극 분야에 비해서는 수집량이나 많은 어떤 분량이나 연구 면에서 약간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예 연구사의 채용이 무용 분야가 좀 늦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 기능이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집 기능도 좀 위축되어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안무가 선생님들의 컬렉션을 좀 집중적으로 해왔었고요. 무용 단체 부분은 아직 좀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도 두 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등 좀 단체 쪽 정보를 자료를 좀 더 수집하는 그러한 보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숫자로는 네 번째인데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전거나 메타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부분이 좀 취약하다. 그리고 전거 데이터는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도 예술인 그리고 단체 정보에 대한 전거 데이터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예술 분야에 적합한 그러한 메타 데이터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다소 좀 지연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에 아직 그 도서관, 그러니까 전자도서관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중간에 닥스라든가 아이사드라든가 이 아카이브의 표준에 맞는 그러한 기술 규칙을 일부 반영한 상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카이브에 적합한 기술 규칙까지는 아직 다 가지 못한 이런 좀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계획들은 2023년도 올해부터 빨리 이것을 좀 만들자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개발이라든가 뭐 오픈소스 기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고, 유관기관들의 좀 사례들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기반 시스템도 저희가 좀 강구를 하고 있고,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뭐 오픈소스라든가 아니면 자체 개발을 하더라도 동영상까지 충분히 서비스되는 기능을 구축하는 것은 좀 비용과 시간 면에서 좀 걸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현재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동영상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가끔 끊긴 현상도 좀 있고, 또 그 정보에 대한 기술 규칙 측면에서도 좀 보완할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목록 정보 쪽과 어떤 영상을 포함한 원문 데이터베이스가 이원화된 시스템을 단기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다 통합하는 것이 저희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과 관련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맨 밑에 청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아직 그 미등록 단계에 있어서 서비스로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등록에 대한 그리고 시스템 등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다 완성이 되지 않더라도 연구자분들이 저희 스케줄을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로서는 부담스럽고 종사자들로서는 겁도 많이 나는 문제지만, 등록이 다 완성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 컬렉션을 소개할 수 있는 기술서와 파인딩 에이드가 갖춰지면 좀 부담스럽고 위험 부담이 따르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서비스를 시작하자
이제 그러한 방향을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것과 병행해서 등록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이번 현장 업무 보고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카이브를 저희 아카이브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분포나 경향이나 요구를 충분히 좀 분석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저희가 아직은 그 회원제도 전공 분야나 그런 상세한 정보를 이렇게 받는 시스템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우리 이용자분들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서울과 경기권 그리고 지역 이렇게 인구 분포에 따라서 약 한 0.7 이상의 상관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예술 활동 증명으로 등록되어 있는 예술인 분들의 숫자와 저희 기록원의 이용자가 거의 0.956 매우 놀라운 수준의 상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당연한 결과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왜 당연한 결과이냐 아카이브이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당연한 결과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은 그러한 예술인 분포와 상관없는 일반 시민들의 접근은 매우 취약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겠고요. 오른쪽의 표는 2021년도 말에 조사를 했던 건데 빨간색 마름모랑 청색 원점인 예술사 연구하시는 전문가분들과 일반 시민들 저희가 이제 고객을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이 화살표 이 선들이 매우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항이 매우 다르다. 뭐 이것은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연구자분들 입장에서는 심층적인 기능에 더 집중을 해달라라고 하는 쪽에 말씀이 있으시고 일반 우리 국민 이용자분들께서는 좀 교양에 가까운 그러한 자료나 프로그램도 원하고 계시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 본연의 기능인 아카이브부터 먼저 강력하게 좀 제대로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죄송하지만 도서관 기능은 조금 아카이브 기능보다는 좀 더 비중을 축소해서 가는 기조를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제 그러한 기조 속에서 그러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 확대와 개선 계획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좀 더 접근성이 쉽도록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정리 등록이 안 돼 있어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접근을 좀 더 쉽게 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또 어떤 교육이나 부대 사업들을 더 만들어내서 더 많은 이용자분들이 아카이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발표의 내용의 끝이고요. 뒤에 붙어있는 두 장의 첨부 자료는 그냥 팩트시트처럼 붙어있는 거라서 그냥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좀 준비가 미흡하더라도 서비스에 적극 나서는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미흡하지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현재 이한신 예술원장이 예술기록원장이 현황과 아마 향후의 방향성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그럼 다음 이제 현장과 유튜브의 의견을 좀 듣는 자리가 되는데요. 현장의 의견을 듣기 전에 아마 유튜브에 먼저 이 와중에 올라와 있는 의견들을 제가 잠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한효진이라는 분이 전해주신 얘기는 저는 코스프레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디지털 아카이브 제작 수집에 코스프레 장르도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이디 1이라는 분은 재개관 이후로 운영 시간이 변경되어 직장인이나 학생은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용권 확대를 위해 운영 시간 연장 부탁드립니다. 또 기록원 이용이 서울에 한정되어 지방에 거주할 경우 접근이 어렵습니다. 디지털화된 자료는 보안이나 인증을 거친 후 온라인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해주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이디 가짜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은 디지털화된 자료들은 각 지방 도서관이나 국립대학 도서관 등에서도 열람 가능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지연, 해지 더 간지, 계란 은단 세포 이 세 분은 주로 영상 기록물을 보면 예술 기록원에 방문하는데 주로 영상 기록물을 보러 예술 기록원에 방문하는데 주말 운영이 사라져서 주 5일 근무하는 사람들이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이디 1이라는 분은 또 다른 의견으로 다아츠 영상 열람 시 설정된 화질보다 재생 시 화질이 더 깨져 보이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음상의 문제로 대사가 잘 안 들리는 부분도 있고 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자막 옵션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이디 say5ne 요건 제가 발음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SAY5NE라는 분은 청각 장애인 분들의 접근권 향상뿐만 아니라 청인에게도 몰입도나 집중도를 높이는데 자막이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단 잘못된 전달은 이해의 역으로 적용될 수 있으니 확실한 자막이 필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이라는 분이 또 의견을 내셨네요. 대학로 분원이 대학로 예술극장 1층으로 이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카페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위치 특성상 현재 예술가 집과 달리 유동 인구가 많아 약간의 소음 발생이 우려됩니다. 장소 이전 시 원활한 이용을 위해 이점 고려 부탁드립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 의견들은 저희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에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다만 그 말씀하실 때 소속이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질문이나 정리하거나 답변을 드리는데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 점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의 의견은 별도로 정리하지 않고 뭐 혹시 원장님 뭐 말씀 따로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셔서 좀 배우는 바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키비스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리 구축 부분을 제가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충분히 직원분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하면서 그런 걸 잘 조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기 전에 아마 위원장님의 마지막 멘트를 끝으로 해서 현장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패널 선생님들 정말 고맙고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현장에 오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도 좋은 의견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예술위원회에 오고 나서 쭉 그 기간을 돌면서 업무 보고를 받을 때 기록원을 갔을 때 가서 보니까 자료가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근데 그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한정된 인력들이 이것을 정리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좀 답답함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오늘 나오신 각 기관에서 오신 분들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거를 느껴요. 우리 위원회 같은 기관인데도 사업 부서별로 이거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따로따로 플랫폼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이거를 별도 TF팀을 구축을 해서 통합 플랫폼을 만들고
최소한의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기록해 놓지 않으면 추후에 또 별도로 기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지금서부터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 만들어내는 창작물만큼은 또다시 그 아카이빙 작업을 별도로 하지 않을 정도로 아카이빙 작업은 별도지만은 이 기록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장관을 할 때 해외 문화원을 나가 봅니다. 제가 제안을 해서 만든 것이 코리아 센터인데 왜 코리아 센터를 만들게 됐냐면은 관광공사 따로 사무실 넣고 전시 공간 만들고 또 콘텐츠 진흥원 따로 만들고 기관만 다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한 자리에다 모아놓으면 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래갖고 코리아 센터라고 해서 문화원을 좀 확대해서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을 1호로 해서 북경에 만들었는데 한참 지난 뒤죠. 제가 외통이 예 이제 국정감사를 하러 갔는데 그 코리아 센터 센터장이 자랑스럽게 이제 저를 안내를 하는 거예요. 안내를 하러 가서 봤는데 건물 안에 같이 모아져 있긴 모아져 있는데 이 벽은 관광공사, 이 벽은 콘텐츠 진흥원 그 같은 공간 내에서 기관별로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이 관이 대한민국이라고 봅니까? 콘텐츠 진흥원이라고 보고 관광공사로 봅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센터장은 한참 지난 뒤니까 제가 어떤 취지에서 이것을 제안을 했는지를 몰랐던 거죠. 저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제 이 우리가 아카이빙 작업을 하는데 각 기관들이 나름대로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이제 문화예술의 위상도 높아지고 한국 거를 보려고 하면 여기도 찾아보고 여기도 찾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참 이렇게 내버려둬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K판에서 네 개 기관이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모든 기관들이 아까 우리 이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관 간의 연대가 단순한 연대가 아니라 그런 통합된 창이 있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연구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 이게 자꾸만 이제 커지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서 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하던 일들이 전부 다 이제 경영센터로 가고 복지센터로 가고 뭐 이렇게 기관들이 자꾸만 나눠지잖아요. 이게 이제 그 분리를 해가지고 더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그 일의 효율성은 있는데 그것을 대한민국의 예술을 보려고 하면 외국 사람들이 그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이런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할 건가 하는 것도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런 의견들을 담아서 저희들이 아마 우리 그 기록원 원장님께서도 많은 것을 그 느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우리 그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효율화될 수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시간을 내주셔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아르코 예술기록원 현장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